이달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가 금지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 음료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 가운데 커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판매가 안 되지만은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판매되고 있습니다.